안녕하세요. 저는 피오테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피오테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요,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아트, 메리 트위드 아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배경으로 사용한 컬러는요, T501 오트밀 샌드. 이 오트밀 샌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입자가 다양한 블랙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텍스처 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콧 진행하고 다시 경화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뉘앙스 컬러들을 조금 덜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칠리 레드 뮤티드 카키 컬러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밀리 화이트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 위에다가 이제 트위디 젤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키탑 젤, 매트탑 젤을 이용해서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밑에 있는 베이스 컬러는 탑 젤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저희 실키탑 젤을 미경화가 났기 때문에 젤 스타터로 미경화 젤 한번 닦아줄게요. 제가 사용할 브러쉬는 A2 미드 라이너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 체크를 그려줄 건데 컬러 순서는 상관없어요. 레드부터 해도 되고 그린부터 해도 돼요. 저는 레드 먼저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세로로 콩콩콩 찍어줍니다. 굉장히 체크 아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가로로 그냥 콩콩콩 찍어주세요. 크기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한번 닦고 이번에는 뮤티드 카키 이 사이사이에 콩콩 떨어뜨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왜 빨간 실과 녹색 실이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브러쉬 닦아내고 이번에는 릴리 화이트로 여기 사이사이에 블렌딩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컬러가 가려지지 않도록 그냥 어느 정도 블렌딩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콩콩 찍어주세요. 너무 쉽죠? 라인 막 어렵게 그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똑딱 끝. 체크가 너무 쉽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트위디 젤을 꺼내야 되겠죠? 저는 트위디 블랑 화이트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트위드 올려주기 전에 한번 닦았어요. 미경화를. 미경화 뭐 페이퍼 타월로 닦으셔도 되지만 저는 요즘에 계속 스펀지 이용해서 미경화 젤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편해요. 스펀지 너무 편합니다. 자, 이렇게 미경화 젤을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A2 미들라이너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때 트위디 블랑은 조금 소량으로만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여기 저는 사이드 요 라인 있죠? 사이드부터 라인을 좀 거친 느낌으로 일정하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거친 느낌으로 쭉쭉 그려줍니다. 이때 양이 너무 많게 되면 밑에 그려져 있는 이 컬러들이 다 가려져 버리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하시면 안 돼요. 소량으로만 살살살 긁어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세로 양옆으로 그렸으면 이번에는 가로 양옆으로 지금 가운데 부분 안 하고 있어요. 사이드만 일단 먼저 했고요. 여기에서 질감을 느껴지도록 아주 소량씩만 가운데 부분에 터치 해주세요. 이 밑에 있는 컬러가 다 가려지면 안 되니까 소량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입체감이 느껴지는 메리 트위드 아트가 뚝딱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 두께는 조금 요 정도가 딱 적당해요.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이상하니까 딱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화가 되고 나왔으면은 이번에는 좀 단단한 스펀지 이용해서 미경화 젤만 닦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이 컬러 위에다가 트위디 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경화 젤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죠?